서울의 중심 광화문.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에서 남대문에 이르기까지 직선으로 곧게 뻗은 도로는 오늘날 서울의 중심거리다. 이 도로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건 100년 전.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가 야심차게 도시 개조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다. 19세기에 제작된 지도를 확인해보면 광화문에서 종로까지만 길이 나 있었을 뿐 오늘의 광화문 광장인 육조거리와 남대문을 잇는 남북 간 도로는 없었다. 대한제국의 황궁이었던 덕수궁을 중심으로 서울의 주요 도심을 연결하는 방사선 도로를 만든 것이다. 당시 가장 선진 도시였던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를 모델로 삼아 서울을 근대적인 도시로 바꾸려 했다. 근대 도시 개조를 위한 노력은 서울 곳곳에서 펼쳐졌다. 종로의 탑골공원, 우리나라 최초로 도심에 공원이 들어섰으며 경복궁안 건청궁엔 최초로 전등이 켜졌다. 미국의 에디슨이 백열 전등을 발명한 지 8년 만의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첨단 문명의 상징이었던 전차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달렸다. 전차가 질주하는 서울의 모습은 외국인의 눈에도 놀라운 일이었다. 신발명품을 거침없이 받아들여 서울 시내를 바람을 쫓는 속도로 달리는 전차를 타고 구경할 수 있으니 어찌 놀랍지 않으랴. 서울과 인천을 오가는 경인선 철도가 개통되고 한강엔 최초로 철교가 가설됐다. 대한제국의 의욕적이고 신속한 도시 개조 사업은 불과 3년 만에 이뤄낸 결실이었다. 한성에서의 저 전차가 도쿄보다 무려 3년이나 빨리 시작이 됐다고. 굉장히 근대화가 빨리 이루어진 편이네요. 저는 이 전차 사실만 해도 굉장히 뿌듯한데요. 네. 전차가 서울에 놓여진 게 1899년입니다. 일본 교토보다는 늦었지만 동경보다는 빨랐죠. 처음에 전차 노선이 운행되기 시작한 거는 동대문에서부터 서대문까지. 당시 서울의 가장 중심 도로가 운종과 종로였거든요. 여기를 연결하는 전차가 다니기 시작했고 그 뒤에 남대문으로 연결되는 전차 그리고 더 뒤에는 마포까지 연결되는 전차 노선 이렇게 연결됐네요. 늘어났죠. 언기를 또 도입한다고 해요, 궁에. 예, 경복궁 엄청선 빠른 거잖아요. 빨리 도입했죠.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네, 당시 경운궁입니다. 경운궁에. 네. 에디슨이 백열전구 발명한 지 몇 년 안 돼서 에디슨 회사에 우리도 그거 설치해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디슨 회사에서 이걸 시범 사업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급 시설을 원가 이하로 적자를 보면서까지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게 1887년에 건청궁에 설치된 백열전구입니다. 거기 보면 경복궁 뒤쪽에 있는. 자, 대한제국 시절 이렇게 근대화를 이제 상징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요즘 왜 그 서울광장 이렇게 방사선 도로 아까 이제 나왔잖아요. 그것도 역시 고종 요때 만들어진 거라면서요. 그때 정비된 거라면서요, 길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고종 때 우리 덕수궁이 이제 정궁의 역할을 하니까 이 덕수궁을 중심에 놓고 이 방사선 도로를 만드는 게 지금의 우리 현재까지 남아있는 서울의 기본 도시고요. 예전에는 지금의 이 광화문 광장부터 종로까지밖에 이 거리가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야말로 중심축이 경복궁 쪽에서 덕수궁 쪽으로 넘어오게 된 이런 또 계기가 된 사례죠. 안 그래도 그때는 참 빠듯할 텐데 왜 이렇게 도시 정비 근대화에 신경을 썼던 걸까요? 이렇게 막 투자를 했던 걸까요? 결국은 그게 우리도 이제 자주국이고 독립국이고 서양의 여러 나라 못지않는 그런 도시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거죠. 우리도 지금도 그렇지만 외국에 갔을 때 그 도시가 가지는 이미지로 그 국가의 어떤 위상 같은 것을 평가를 하잖아요.